까하지 말고 평화. 상대고 평화. 감사합니다. 대한 범죄 공범이나 다름없는 황교안 총리까지 동시에 사퇴해야 된다. 그럼에도 황교안 총리가 사퇴는커녕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을 여전히 밀어붙이고 있어서 오늘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수십만 명이 모여서 박근혜 즉각 퇴진과 황교안 총리까지 사퇴해라.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파면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 황교안 내각들 전체가 다 사퇴하고 그리고 나서 국민들이 원하는 진짜 부정부패가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이 빨리 총리가 되고 내각을 꾸려서 이 나라를 빨리 안정시켰으면 좋겠습니다.